실제 실무에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기본 컴포넌트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UI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개발자의 품격 승원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트스트랩 필수 플러그인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1시간 만에 끝내는 부트스트랩 입문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강좌를 이미 올린 게 있거든요. 혹시나 부트스트랩이 아직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강좌를 보고 이 강의를 이번 강좌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트스트랩은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CSS와 자바스크립트의 조합, 즉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UI 디자인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를 아주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죠. 그리고 부트스트랩은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즉 반응형 웹. 여러분 그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으로도 쓰지만 모바일이나 태블릿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디바이스의 사이즈별로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면서 좀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주는 거를 우리가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데,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하면 이 반응형 웹을 자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UI를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주제가 부트스트랩 필수 플러그인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실제 실무에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기본 컴포넌트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UI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만들 수는 있지만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개발자들이 다양한 부트스트랩 기반의 어떤 유용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가지, 그러니까 제가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정말 자주 이용했던 유용한 플러그인들을 몇 가지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 이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스윗 얼럿 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시면 그냥 스윗 얼럿도 있고요. 여기 E도 있고 따로따로 있거든요. 저는 이제 스윗 얼럿 E를 갖고 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스윗 얼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럿. 우리 기존에는 HTML에서 어떤 얼럿 메시지, 경고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보여줄 때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은 윈도우.얼럿을 이용했을 거예요. 윈도우.얼럿을 이용하면은 물론 이제 얼럿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단점이 텍스트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디자인을 입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트스트랩으로 예쁘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도 얼럿 메시지는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용법에 있어갖고 되게 제약이 많아요. 딱 정해준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있는 개발자들이 아 이거 좀 아쉽다. 그래서 좀더 예쁘고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얼럿 어떤 UI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 sheet alert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제 실제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여기 example 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럿창이 뜨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얼럿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보면 예제가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고 옆에 코드도 나와 있어서 사실 여러분 이게 쓰시기는 굉장히 보자마자 좀 쓰기는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실제적으로 뭐 사용법이나 이런 어떤 다큐멘테이션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이거 쓰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모든 예제를 다 보여드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딱두 가지 스타일로만 써요. 그래서 그두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sweetallot.html이라는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펑션은 이게 두 가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제로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금 하려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부트스트랩 써야 되니까 부트스트랩 가시면은 자 부트스트랩
오시면 여기에 게스타트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이 CSS랑 자바스크립트 가져다 쓸수 있게끔 부트스트랩에서 자, 화면 좀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카페에서 가져다 쓸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CSS랑 이 자바스크립트를 제가 여기에 보시면 이 부트스트랩 그리고 이 밑에 세 가지 이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 이거를 지금 가져다가 붙여놓은 상태예요. 부트스트랩 써야 되니까. 그리고 스윗 얼럿에서 저 인스톨하는 방법이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 그 CDN 이 폴더 클릭을 해보시면 이 링크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자 클릭을 할게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 저희가 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CSS랑 자바스크립트 파일 둘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dist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화면 좀더 크게 해드릴게요. 여기 dist라는 폴더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랑 CSS 파일 다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뭐 미니파이 된걸 가져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그냥 URL만 가져갈 거냐 아니면 HTML에 삽입할 수 있는 그 이미 그 태그가 결합되어 있는 걸 가져갈 거냐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copy HTML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CSS부터 가져다 올게요. CSS부터 copy HTML 하고 이미 제가 넣은 게 있었는데 얘를 일단 삭제를 하고 다시 copy를 했으니까 붙여넣기 해보면 보시면 이렇게 CSS 문법, CSS를 HTML에 삽입할 수 있게끔 이 링크 태그 엘리멘트 보이시죠? 이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준 형태로 카피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얘도 카피 HTML 하면은 지금 제가 제일 밑에 넣어놨었는데 삭제하고 다시 Ctrl V를 하면은 이렇게 스크립트가 바로 HTML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부트스트랩하고 이 스윗 얼럿을 다쓸수 있는 구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버튼을 지금 두개 만들었거든요. 버튼 보시면 try me 해서 이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를 만들었고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펑션 이제 수월 1이라는 거를 호출하게끔 해놨고요. 두 번째 버튼을 호출하면 수월 2라는 거를 호출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자 일단은 화면을 볼게요. 화면을 보면 버튼이 두개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누르면 이런 형태고요. 두 번째 거 누르면 또 이런 형태예요. 보시면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거는 OK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거는 버튼 두 개가 있어요. 우리 HTML 개발할 때도 기본적인 얼럿 창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윈도우.얼럿, 윈도우.컨펌. 윈도우.얼럿은 그냥 메시지를 주고 사용자가 OK 하면은 창이 닫히는 형태이고 그리고 윈도우.컨펌 같은 경우에는 OK랑 캔슬 버튼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OK를 누르면은 우리가 뭔가 그 뒷단에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윈도우.컨펌이니까 뭘 하겠냐라는 메시지를 띄워놓고 OK라고 누르면은 그에 맞는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 캔슬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크게 우리가 기존에 기본 문법에서 사용하던 게이두 가지니까 저도 이두 가지만 실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두 가지 외에는 사실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집중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이 있고, 여기 좀 굵은 글씨로, 큰 글씨로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작은 글씨로 밑에 또 텍스트가 보이시죠? 그리고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저 SWA에 수월.fire라고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파라미터가 이세 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파라미터가 세 개가. 이 파라미터 세 개가 뭐냐면은 첫 번째 거는 타이틀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기 텍스트, 서브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콘을 어떤 걸 보여주겠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문법에 보시면 여기 좌측에 보시면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success 이 아이콘을 쓰고 싶으면은 success라고 하시면 되고 이런 아이콘을 보고 싶으면 error, warning, info, question 이 다섯 가지의 아이콘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인포 스타일을 보고 싶다. 보통 우리 얼러 메시지를 할때 인포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워닝, 뭐 지금 잘못됐어 라고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워닝이라고 하고 다시 화면을 재실행을 하고 클릭을 해보면 아이콘 바뀐 거 보이시죠? 그쵸?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끔 가장 기본적인 얼럿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면은 버튼이 두개 있어요. 자, 버튼 두개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사실 아까 위에 있는 것도 파란색 세 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 순서대로인데 이 타이틀, 텍스트, 아이콘 이세 가지가 순서대로 들어간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세한 문법을 보면은 수월.파이어 해서 타이틀에서 우리가 큰 글씨로 보여줄래요? 그리고 텍스트에서 서브 메시지 내용, 그리고 아이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콘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보시면 쇼 캔슬 버튼에서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폴스라고 하면 여러분 노 캔슬이라고 된 부분이 안 보이는데 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더 주석을 좀 처리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걸 보여드리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try me라고 하면은 이제는 OK 캔슬을 보이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예요. Confirm에 해당하는 OK 캔슬, OK 캔슬 이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show cancel 버튼을 안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false라고 하면은 cancel 버튼은 사라지겠죠. OK밖에 안 보이시죠? 그쵸? 근데 우리 cancel 버튼은 보여줄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줄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confirm 버튼 텍스트. 여기 OK라고 나온 이 버튼 텍스트에 다른 걸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confirm 버튼 텍스트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는 yes, delete, it. 타이틀이 Are you sure to delete? 너 정말 삭제할 거야? 삭제하고 나면은 이거 원복이 안 돼? 라는 경고 메시지였고 근데 OK가 아니고 Yes, delete it. 그래 나 삭제할 거라는 거라고 메시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 바뀐 거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기본 cancel 텍스트 메시지가 cancel이었는데 버튼명이 이거를 cancel 버튼 텍스트라는 여기 옵션이 있어서 여기다가 원하는 버튼명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 리버스 버튼이라는 옵션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OK, Cancel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모바일 같은 거나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약간 위험도가 있는 버튼을 뒤에 배치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버스 버튼 OK 트루라고 해주시면 이 버튼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화면을 다시 한번 리플레시하고 클릭을 버튼 눌러보면은 버튼 위치 바뀐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뭐 리버스 버튼이라고 하면 버튼 위치가 바뀐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렇게 쓰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show load on confirm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만약에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라는 이 confirm 얼러 창을 띄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예 삭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클릭을 딱 하는 순간 그다음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삭제해야 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리퀘스트로 해서 포스트로 보내겠죠. 그리고 서버에서는 그걸 받은 다음에 DB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갈 거고, 그리고 나서 삭제된 결과를 리턴을 해줄 거잖아요. 그럼 얘를 누르는 순간 서버로 데이터를 통신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때 보시면 우리가 쓸수 있는 게이 show load on confirm이란 거는,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서버로 포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받을 때까지 이게 show load on confirm이라고 하면은, 화면에서 이 버튼,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 있죠? 이 컨펌 버튼에 해당하는 이 버튼에다가 여기 프로그레스 바 있죠? 띵띵띵 뭔가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시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제로 볼수 있는 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우리 공식 사이트에서 보시면 여기 AJAX Request Example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뭐, AAA, 뭐, 이렇게 누르고, Lookup 버튼 누르면, 이 버튼, 아까 짧게 보였는데, 버튼 돌아가는 거 보이셨을 거예요,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짧게 보였지만.
이게 보면은 show load on confirm true 하면 저게 보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confirm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은 여기 pre-confirm이라는 곳에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현을 해서 이게 실제 실행을 마칠 때까지는 아까 그 프로그레스 바가 빙빙빙빙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행이 끝내고 나면은 프로그램 안에서 return true 혹은 return 결과 메시지를 value를 return을 해주면 우리가 그 결과를 여기 보시면 자, swore by 해서 then result를 갖고 오고 있고 result에서 is confirm. 이게 is confirm이냐, is deny냐, is cancel이냐 이런 옵션이 있어요. 얘도 보시면 handling 버튼 이렇게 있는데 가보시면 자, is confirm, is denied, is dismissed. is dismissed는 cancel 버튼을 클릭했을 때, is denied는 deny 버튼을 클릭했을 때, is confirm는 confirm 버튼을 클릭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result에서 is confirmed, confirm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사실 이 confirm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이 pre-confirm이라는 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여기서 실제 프로그램 구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구현 결과에 대해서 return true 혹은 return value를 return을 해주면 여기서 자, result value를 갖고 return된 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삭제됐으면 그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자, 화면에서 우리가 구현한 화면을 보면은 여기서 yes delete it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은 서버랑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삭제가 됐으면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swore.py에서 이 sweet alert 창을 띄워주는 거예요. 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삭제됐다라고. 자, 이렇게 이 sweet alert 창은 이렇게 이 안에서 sweet alert 창을 한번더 띄워주면 기존 창이 닫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형태로만 사실 써요. 그 외에는 사실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기본 문법으로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컨펌 버튼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 프로그램 구현은 이 프리컨펌이라는 곳에 하면은 자, 여기 show load on 컨펌과 프리컨펌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구현한 된 거를 여기서 결과를 갖고 와서 다시 sweet alert 창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allow outside click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여기서 yes delete it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갖고 계속 로딩 바가 돌고 있어요. 아직 서버에서 메시지를 못 받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여기 화면에 보이면 바깥 부분 있죠. 이 sweet alert 창 바깥 부분을 클릭하더라도 얘가 절대 안 닫히게끔 하는 거예요. 얘가 결과가 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안 눌렀잖아요. 안 눌렀기 때문에 바깥 창을 누르면 화면이 닫히는데 제가 얘를 누르고 아까 결과를 못 받았을 때는 바깥 창을 누르면은 안 닫히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allow outside click 이라는 거는 바깥 창을 클릭하는 걸 허용하겠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show is loading 해서 이게 보이시죠? show loading is 그 로딩 바가 돌고 있으면 이 프리컨펌이 아직 안 끝났으면은 허용을 안 하겠다. false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로딩 바가 동작하고 있지 않다. 즉 얘를 클릭하지 않은 상태이다라면은 true를 리턴을 해서 바깥 창을 클릭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딱이 형태로 써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트스트랩에서 뭔가 alert 메시지를 다룰 때는 이 sweet alert 2라는 거 쓰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sweet alert 창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플러그인은 부트스트랩 데이트 피커라는 플러그인이거든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은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입력받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뭐 굉장히 자주 입력받는 필드 중에 하나가 우리 날짜입니다. 날짜. 보통 뭐 연도만 입력받는 경우도 있고 연월까지 입력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월 1까지 입력받는 경우 이렇게 크게는 한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트스트랩의 기본 컴포넌트에 보면은 이런 날짜를 이렇게 좀 약간 펜시하게 받을 수 있는 컴포넌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의 대부분 부트스트랩 기반으로 날짜를 입력받는 폼에서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이 플러그인 중에 하나가 이 부트스트랩 데이트 피커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구글에 검색하실 때는 부트스트랩 데이트 피커라고 하면 바로 검색해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URL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날짜를 입력을 할때 이렇게 캘린더 창이 뜨고 거기서 날짜를 선택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구성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 부트스트랩 데이트 피커라는 걸 검색해서 들어오면은 여기에 어떻게 인스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구글에서 그냥 부트스트랩 데이트 피커에서 CDN이라고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검색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얘를 하나 제일 위에 거 보시면 부트스트랩 데이트 피커 CDN 나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CDN 우리가 바로 예를 들면은 이제 URL로 임포트 시켜서 쓸수 있는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두 가지를 이제 가져다 쓸 거거든요. 제가 지금 datepicker.html이라는 기본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앞서서 SweetAlert에서 만든 것처럼 얘는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 그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제가 일단은 인클로드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볼게요. 이게 기본적인 HTML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CSS 있죠? CSS 있으니까 여기서 copy URL이 아니고 copy link tag, link tag을 바로 넣을 거니까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부트스트랩 데이트 피커에 대한 CSS 링크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스크립트도 역시나 여기서 copy 스크립트 태그에서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제일 밑에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제가 jQuery를 이용할 예정이어서 jQuery도 CDN으로 추가를 할게요. jQuery CDN에서 검색하시면 이 CDN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최상위 거 미니파이드된 거 여기 CDN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아까 방금 추가했던 부트스트랩 데이트 피커 바로 위에다가 일단 넣어놓을게요. jQuery도.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트 피커를 쓸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여기 일단 기본적인 코딩을 하나 할게요. div 클래스에서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일단 가운데서 좀 보기 편하게 이 컨테이너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컨테이너 안에 이제 작성하는 HTML 엘리먼트 코드가 좀 가운데에서 볼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클래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input type text 하시고 일단 id는 데이트 피커라고 할게요. 피커라고 해서 이거 하나를 만들게요.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크립트에다가 이 데이트 피커를 쓰는 거는 이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좀 간단해요. 일단은 여기 이미 있으니까 이게 인풋 태그 그대로 가져다 놓을게요. 그리고 밸류는 그냥 지울게요. 지울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쓴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져다 놓을게요. 스크립트에서 보시면 이거 아이디 넣어줘야 돼요. 아이디는 데이트 피커고 jQuery에서 데이트 피커에다가 점 데이트 피커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다 지금 적용이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화면을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화면을 실행을 해보면 여기 지금 인풋 박스 하나 지금 보이시죠? 여기 제일 상단에 좀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크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이시죠? 바로 이제 부트스트랩 데이트 피커가 적용이 돼서 날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월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월로 넘어가고 연도를 클릭하면 또 연도를 클릭할 수 있게끔 넘어가고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데이트 피커 사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월, 일, 연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포맷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옵션이 있는데 몇 가지 옵션이 자주 쓰는 옵션만 설명드리면 옵션 여기서 포맷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YYY 연도 MM 월 DD 이런 포맷으로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자, 화면을 다시 리프레시 해보면 자, 클릭을 하고 제가 지금 9월 29일을 클릭을 하면 아까 우리가 포맷 정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포맷도 자유자재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쓰는 옵션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옵션을 한번 봐볼게요. 옵션에서 보면 일단 오토 클로즈 이것도 좀 자주 쓰는 옵션, 기본적으로 쓰는 옵션이에요. 오토 클로즈하고 TRUE라고 하면 아까는 저희가 화면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안 닫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토 클로즈 트루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는 순간 바로 이 창이 닫혀요. 선택된 게 돼버리는 거죠. 이 옵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해서 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옵션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포맷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포맷에 대해서도 쓰는 방법이 좀 나와 있거든요. 포맷도 원하는 모양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투데이 하이라이트. 투데이 하이라이트는 오늘 날짜를 다른 색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선택된 형태로. 자, 보통 이거 기본 옵션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투데이 하이라이트는 아까는 오늘이 지금 9월 27일이거든요. 이게 선택이 안 됐었는데 제가 화면 리프레시하고 누르면 색깔 바뀐 거 보이시죠, 이거. 오늘 날짜를 하이라이트 해주는 그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볼게요. 또 많이 쓰는 게 이거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거 몇 개를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겠어요. 자, year 그리고 이거는 그냥 div로 감싸줄게요. 자, year 제가 보시면 여기 데이트 피커 이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얘를 그냥 복사를 할, 두 개를 더 복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여기에는 months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day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자, ID를 우리 쉽게 year, months, day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화면 한번 그냥 리프레시 한번 해보면, 일단 이게 지금 인풋창 세개 떴잖아요.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어인 걸 선택하면 우리 연도를 선택할 수 있게끔, 먼스를 선택하면 먼스만 선택할 수 있게끔, 데이를 선택하면 데이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어, 자 이어인 경우 이어만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포맷은 저희가 YYYY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옵션이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건데 맥스 뷰 모드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맥스 뷰 모드는 저는 2라고 할 건데 이건 뭐냐면은 맥스 뷰 모드가 디폴트는 0인데 0은 데이까지 다 선택하는 UI 창이거든요. 그리고 1이라고 하면 먼스까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라고 하면 2어까지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맥스. 그리고 민 뷰는 그러면 최대는 2어까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을 만드는 거고요. 민뷰 모드는 반대로 처음에 가장 작은 값은 어느 뷰 모드까지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0이 day까지 선택하는 거고, 1이 months까지 선택하는 거고, 2가 2까지 선택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min view 모드를, 자, 똑같이 2라고 하면은, 최소값도 연도고, 맥스값도 연도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 화면에서 제가 리프레시하고 2열을 선택하면, 바로 연도청이 나와요. 바로 연도. 보이시죠?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바로 연도가 선택이 돼요. 포맷도 우리가 YYY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포맷을 YY가 아니고 MM, DD까지 하면은 우리 연도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연도에 1월 1일이 선택이 돼요. 자동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근데 우린 연도만 넣을 거니까 포맷을 YYYY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months를 선택하는 창은 월까지 선택하게끔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YY MM, 포맷은 YYMM이라고 했고요. 자, 맥스 뷰 모드도 1, 민뷰 모드도 1.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리프레시 해보면, 자, 먼스를 클릭하는 순간, 이번에 월을 선택하게끔 나왔어요.
그리고 얘를 원래는 요게 2020년이라고 떠서 얘를 누르면은 다른 연도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민 뷰도 1이고 맥스 뷰도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월까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데이는 데이라고 하고 yyy-mm-dd. 그리고 얘는 삭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화면 리프레시 해보면, 자, 처음부터 하나씩 보면은 이어 선택하고 월 선택하고, 이제 2020년이 돼버렸죠, 이거. 자, 연도가 안 바뀌잖아요. 자, 여기 우리 근데 앞단에서 2020년 했으면 여기 2021년 7월로 하고 싶으면 요게 맥스 모드를 2까지 해줘야 돼요. 연도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자, 다시 한번 해서 화면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2021년 먼스, 이번에 여기 아까 먼스라고 돼 있었는데 연도로 바뀌었죠. 얘를 클릭을 하고 2021년도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9월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는, 자, 날짜를 바로 선택할 수도 있고, 보시면 이 여기에는 월을 선택하면 다른 월을 선택할 수 있게끔 화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연도를 선택하면 다른 연도를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어요. 2021년 9월 28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다 보면 이렇게 날짜를 입력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을 수도 있지만, 특정 조회 조건이 있어갖고 어떤 날짜부터 어떤 날짜까지 조회를 하겠다, 아니면 어떤 날짜를 입력한 값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흔히 연도만 선택하는 경우, 월까지 선택하는 경우, 일자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트 피커를 쓰면은 아주 손쉽게 여러분 정말 펜시한 UI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데이트 피커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다룰 건데, 사실 여기 옵션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타트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 옵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일자부터 어떤 일자까지만 선택하게끔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 스타트 데이트 있고 엔드 데이트 있잖아요. 이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옵션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그 캘린더를 띄워놓고 날짜를 선택할 때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날짜만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의 날짜는 선택 못하게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만약에 최근 일주일 것만 조회를 할수 있다, 그러면 그 외의 날짜는 예를 들면은 클릭해서 그 날짜를 입력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에 최근 일주일만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날짜밖에 이제 그 사용자가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랭귀지가 또 있는데, 랭귀지는 뭐냐면은 기본 옵션은 영어로 돼 있는데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한국어 이렇게 날짜를 이제 그 랭귀지를 바꿔서 그 나라에 맞는 형태로 또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트 피커가, 부트스 데이트 피커가 굉장히 날짜 다루는 데는 굉장히 좋은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두 번째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데이트 피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칠 거고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사실 보시면 여러분 다 알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옵션도 있고 실제 메소드들도 있어요. 메소드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셋하거나 날짜를 바꾸거나 이런 옵션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벤트, 뭐 예를 들면 사용자가 날짜를 선택하는 순간, 아니면 날짜가 바뀌는 순간, 캘린더가 보여지는 순간, 이런 이벤트들도, 이벤트에다가 여러분 펑션을 설정을 해서 펑션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IE18에는 보시면 어떠한 언어 패키지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언어 패키지를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썬데이는 우리는 뭐 일요일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I18, 여러분 I18에는 인터널리제이션 이 18글자 영어 단어, 그거에 I부터 18글자 N이란 거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18에 직접 여러분 만약에 다국어, 여기서 제공해주는 다국어 그 기본적인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글이 없거나 아니면 한글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직접 여기에다가 수정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피커는 우리가 날짜를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한 플러그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데이트 피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부트스트랩 플러그인,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은 부트스트랩 셀렉트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부트스트랩 셀렉트잖아요. 셀렉트. 우리 기본적으로 HTML에 셀렉트 엘리먼트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셀렉트에다가 옵션을 멀티플이라는 걸 주면은 뭐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데,
역시나 우리 실제 우리 실무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다 보면은 뭐 셀렉트에 다양한 어떤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셀렉트 안에 뭐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같이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셀렉트 안에서 선택해야 될 아이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검색 같은 게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UI적으로도 좀 예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트스트랩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셀렉트 플러그인 중에 하나가 이 부트스트랩 셀렉트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Getting Started 들어와 보시면 일단은 사용법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HTML에 바로 적용을 할 거니까 이 CDN 주소 갖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select.html이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계속 Sweet Alert Date Picker에서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Bootstrap,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jQuery를 일단은 스크립트를 임포트한 상태의 기본 HTML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부트스트랩 셀렉트를 쓰려면 여기 CSS는 이걸 써야 된다고 하니까 얘를 제가 복사를 해서 자 CSS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자 얘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은 부트스트랩 셀렉트 JS를 여기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실제 적용해 보기에 앞서서 여기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예제 어떤 예제들이 있는지 예제를 보면은 자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select 엘리먼트는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select picker를 bootstrap selector를 적용을 하니까 이런 UI로 바뀌었어요. 좀더 예쁘죠, 사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기본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select box with 그 옵션 그룹 보니까 이렇게 그룹핑을 지을 수 있어요. 뭐 피크닉 그리고 캠핑 뭐 필요한 것도 이렇게 옵션 아이템에 대한 그룹핑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먹혀주고 있어요. 디자인이 먹고 있죠. 그리고 멀티플 셀렉트인데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원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셀렉트에 대한 엘리먼트 그냥 코드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셀렉트 피커라는 클래스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셀렉트 데이 부트스트랩 셀렉트에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클릭하면 UI도 바뀌었지만 하나 선택하니까 여기 표시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머스타드가 선택됐다고 나오고 여기 케첩 선택하니까 콤마 기준으로 두 개가 선택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더 펜시하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라이브 서치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브 서치는 누르면 보시면 여기다가 서치 박스가 인풋 박스가 보이고 여기서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템이 굉장히 옵션에 아이템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검색 옵션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셀렉트 엘리먼트에다가 데이터 라이브 서치 트루라고만 해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 얘는 우리가 선택하는 아이템 있죠. 아이템에 있는 글자 알파벳 갖고 이렇게 검색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키워드를 여기 보시면 옵션에다가 데이터 다시 토큰즈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키워드 등록하는 것처럼 키워드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예를 들면 얘 지금 핫도그 프라이즈 앤 소다 여기에는 지금 케찹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할때 케찹이라고 하면은 얘가 검색이 돼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토큰에다가 우리가 키워드를 등록해 놨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트스트랩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지원하는데 옵션에 있는 글자뿐만이 아니고 키워드를 데이터 토큰에다가 입력을 해갖고 할수 있게끔 해줘요. 굉장히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하고요. 우리 지금 HTML 파일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div 해서 좀 컨테이너로 한번 감싸주고 자, 여기다가 복사해서 그대로 넣었고요. 당연히 이 상태로 하면은 동작이 안될 거예요. 왜냐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카피 패스하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고 화면 리프레시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도 되냐면 여기 지금 이그잼플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게링 스타트 가서 다시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스크립트에다가 스크립트로 자, 할 건데, 자, 클래스명 갖고 할게요. 자, 여기서 점 셀렉트, 자, 셀렉트 피커 여기에다가 셀렉트 피커를 적용하겠다. 뭐, 이 JQuery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아이디를 갖고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클래스명 갖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JQuery 기본적인 문법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클래스명 갖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이디를 제가 이렇게 셀이라고 했어요. 이 셀렉트 박스 아이디. 그러면 여기서 샵하고 셀 하면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한번 리프레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리프레시를 했더니, 자, 하나 보이시죠? 보이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면은, 아, 자, 지금 보면은, 뭐, CSS가 뭔가 안 먹힌 게 있나 봐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콘솔에 보니까, 부트 셀렉터가 읽혀지지 않는다. 자, 한번 볼게요. require jQuery must be included before set JavaScript. 자, jQuery는 select jQuery 이게 너무 높은 버전인가? 버전이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전에 jQuery를 넣어달라고 하네요. 자, 볼게요. 여기서. 자, 다시 한번 하고. 자, 나왔죠? 이제 화면이. 자, 아까 이제 그 에러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jQuery를 부트스트랩 스크립트 밑에 놓고 있었는데, jQuery를 지금 부트스트랩 그 스크립트 위에다가 이제 넣으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넣었고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셀렉트 박스 그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클래스는 셀렉트 피커라는 걸 주고, 여기에다가, 그리고 옵션을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스크립트에서 호출하는 방식은, 이렇게 셀렉트 피커라고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그젠플로 가서 또 다른 옵션들, 이그젠플들 뭐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키워드 검색까지 했고요. 아, 그리고 limit the number of selection. 이건 뭐냐면은, 자, 만약에 아이템이 여러 개 있을 때, 자, 하나 선택하고 두개 선택하고 세 번째 선택하려고 할 때, 자, 보시면 limited reached two item max. 두 개까지밖에 선택 안 된다는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보면은 data max option E. 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여기 옵션을 더 주면, 최대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1이라고 하면은, 하나에서 선택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화면에 리프레시를 하고, 자, 하나 선택, 아, 자, 여기 멀티플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그리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멀티플이라는 옵션이 있어야 되니까, 자, 멀티플이라고 하고, 다시 화면 리프레시 하고, 이 상태에서 하나 선택했어요. 잠깐만요. 옵션 한번 볼게요. 멀티플 맞죠? 멀티플 맞고 멀티플 맞고요. 아, 지금 하나라고 돼 있어서 바로 없어져 버린 거네요. 자, 2라고 할게요. 2라고 하고 다시 화면에 리프레시를 하면 선택할게요. Nothing selected라고 돼 있는데 하나 선택했고 두개 선택했고 세개 선택하는 순간, 자, 두개 아이템, 맥스 아이템까지 도착을 했다. 더 이상 선택 못 한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데이터 맥스 옵션은 몇 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지를 설정해 주는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자, 플레이스홀더도 넣을 수 있네요.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자, 타이틀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적어주면은, 우리 화면도 선택하기 전에, 여기 보시는 이 placeholder 메시지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selected text, combo 2, combo 3. 아, 보시면, 자, 얘는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핫도그, 이거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면, 선택했을 때 메시지가 너무 길잖아요.
하나일 땐 괜찮은데 두개 선택하면 두 번째 메시지가 아예 보이질 않아요. 이게 너무 짧으니까. 아니면 셀렉트 박스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때 지금 보시면 옵션에다 타이틀을 달아두면은 얘를 선택하는 순간에 여기 있는 타이틀에 있는 이름으로 여기 선택이 보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 Select Text Format인데 우리가 실제 선택하는 것들을 이렇게 머스터드, 케첩, 자, 아까 위에서 자, 아까 우리 멀티플 하나 볼게요. 여기서 자, 케첩, 자, 여기서 자, 머스터드, 케첩 선택하니까 머스터드, 콤마하고 케첩이라고 이 실제 선택 값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Selected Text Format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 처음에 하나 선택했을 때는 이 선택한 옵션에 있는 글자가 그냥 보이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 셀렉트 박스는 크기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걸 전부 다 쉼표로 보여주면 나중에는 어떤 걸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부터는 몇 개가 선택됐는지 아이템을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셀렉트에서 텍스트 포맷에서 카운트 얘를 주면은 몇 개가 선택됐는지 카운트로 보여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카운트는 3 이상일 때. 자, 얘는 첫 번째 선택하면 이름 보이고요. 두 번째 선택해서 또 이름이 보여요. 잘. 그리고 세 번째 선택하는 순간 또 이름이 보여요. 근데 네 번째 선택하는 순간. 세 번째까지는 이 셀렉트 박스 안에 이 글자가 다 눈에 보일 정도 들어왔잖아요. 근데 네 번째 선택하는 순간 당연히 안 보일 거잖아요. 그때 보면은 자, 텍스트 포맷인데 카운트로 할 건데 3 이상일 때, 3보다 클 때. 네 번째 거 선택하는 순간 4 items selected라고 해서 이 카운트가 표시되는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카운트라고 하면은 기본 옵션은 두개 선택할 때부터 이렇게 카운트가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문법 이렇게 몇보다 크다라는 걸 해주면은 그 이상 그보다 클때 지금 이렇게 아이템 표시가 바뀌게끔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은 색깔 테마 입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이 프라이머리라고 스타일을 하나를 주면 자 화면을 리프레시 해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약간 셀렉트 옵션에서 다양한 걸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이게 커스터마이즈 옵션이나 딴쪽 가보면은 여기 안에다가 뭐 아이콘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셀렉트 부트스트랩 셀렉트도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거의 필수적으로 쓰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첫 번째는 제가 그 스윗 얼럿이라고 해서 얼럿 메시지를 펜시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데이트 피커 날짜를 좀 이제 다루는 그 플러그인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셀렉트에 관련돼서 부트스트랩 셀렉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에도 지금 몇 가지가 더 중요한 게더 설명드려야 될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그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좌는 원래는 제가 이 부트스트랩 페이스 플러그인에서 한 번에 다 몰아서 강좌를 만들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여러분도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서 한두개 정도로 강좌를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강좌는 이걸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필수 플러그인이라는 강좌로 또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 유용한 플러그인들을 또 모아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